2022년 2월 24일에 시작돼서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전차 자체에 세 군데 라틴 알파벳 Z자가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차만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동원한 여러 차량에 쓰여진 이 Z자는 전쟁 초기부터 이번 전쟁에 참가하는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Z자가 언론에 등장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군을 응원하기 위한 상징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위 사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Z자를 만들어 지지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 차량에 그려진 Z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 곧 이 표시가 피아식별을 위한 것이다. 즉 러시아군 장비와 우크라이나군 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라는 주장이 대세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구소련의 기원을 두고 러시아군과 비슷한 무기 및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서는 전투 시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차량이 찍힌 이 Z자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라틴 알파벳에서 나온 것이고, 키릴 문자로 된 러시아어 알파벳에는 이 Z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알파벳에서 라틴 알파벳 Z에 해당하는 음가를 가진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 3을 쓴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문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를 식별 표시로 쓰고 싶었다면 왜 자기들 문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건 직접 써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Z자는 페인트로 자체에 쓸 때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글자 높이를 낮춰서 써도 쉽게 쓰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키를 문자로 써보면 Z보다는 확실히 조금 모양을 그리기 어렵고, 잘못하면 숫자 3하고 혼동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기들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 중에서 혼동될 여지가 적은 걸 골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 하필 Z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아직 남고, 러시아 측에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Z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3월 3일에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큰 Z자와 함께 그림 아래를 보면 러시아어 알파벳으로 Z에 해당하는 문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For Victory, 승리를 위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맨 앞글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해서 차량의 기호를 적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Z마크가 있는 러시아군 차량을 파괴하고 그 위에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위하여 라고 써놓은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식별 기호는 Z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3월 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 공수 장갑차인데요. 여기에는 Z자가 아니라 V자가 쓰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 V자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두 단어 가운데 V가 들어가서 의미를 가진 어구가 된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 측에서 뭔가를 주장하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틴 알파벳으로 된 식별기호가 두 개 나왔는데, 특히 가장 유명해진 Z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러시아어 단어를 넣어서 짐작하기도 하고, Z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라틴 알파벳으로 나타냈을 때 첫 글자여서 이 사람을 목표로 한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서 볼 수 있듯이 O자로 보이는 기호를 넣은 러시아 차량도 발견되었고, 또한 이렇게 Z밖에 사각형을 그려놓은 것도 있는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유명하긴 Z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렇게 여러 형태가 전쟁 극초반부터 눈에 띄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러시아군의 여러 기호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Z는 러시아의 동부 군구 병력, 사각형 Z는 크리미아, V는 해병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여러 소스에 의하면 이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여러 식별 기호를 쓰고 있는데, 키릴 문자가 아니라 라틴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치고,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Z 하나만을 써서 통일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기호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 스스로 부대 분류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각 마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지역은 위 지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전선에 투입될 병력에게 각각 다른 마크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표시들이 단순히 이 차량이 여기서 싸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은 국경 근처에 계속 있던 병력이 아니고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 수송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온 병력이라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대가 예를 들면 같은 열차 선로를 공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럴 경우 운반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전선에 배정된 차량들을 쉽게 구분해서 착오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송 전에 미리 목적지를 뜻하는 마크를 새겨놓았다는 설도 있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전쟁 극초반에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마크가 섞여서 보였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각각 다른 마크가 목적지가 아니라 차량의 출발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 차량에 쓰여있는 이 마크들은 단순히 피하식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차량의 목적지 혹은 수송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군 측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말고 여러 표시가 이건 이렇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